뭐라고? 이 속까지 뜨끈하게 매워갖고 해장으로 먹으면 또 술땡기는 라면 신제품. 그러면 해장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? 이 그거 먹는 사람 매미니까. 아 됐고 신제품 뭐야? 아니 그럴 거면 물어보질 말든가 뭐 말만 해. 아 됐고 필요한 말만 하자. 그래 신제품 뭐야? 거기서 짜라는 건 에반디 CU 청양고추 짬뽕. 청양고추 라면이면 이미 나온 지 오래된 거 아니야? 이 그건 청양고추 라면이고 이건 청양고추 짬뽕이요. 그래? 얼마야? 이 1800원. 짬뽕 라면이면 칼로리 높은 거 아니야? 가만히 있어봐. 이건 475칼로리네. 청양고추 라면이 430칼로리니까 그거보단 조금 높네. 특징이 뭐야?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청양고추 들어갖고 매우 강렬한 맛이냐. 어떻게 먹어? 비닐로 벗기고 뚜껑 벗기고 청양고추 블럭 까고 액체스프 까고 이까지 뜨끓는 물 붓고 전자레인지 2분 기다려다 저 흉악한 육돼지 씻기 흑돼지 까고 먹으면 됩니다. 야. 헛소리 끼워넣지 말고 그냥 먹어봐. 아이고 지옥했다고 헛소리 내는 거. 아, 됐고 불기 전에 먹어. 맛은 어때? 진한 짬뽕물에다가 청양고추 한 두 개 쓰러놓은 것 같아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이 매워 틈새 라면보단 약하고 열라면보단 조금 높은 것 같네. 짬뽕 맛 제대로 나? 이 제대로 나. 해물 짬뽕만 말고 고기 짬뽕 맛.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야 이거 딱 내 입맛이네. 이제 짬뽕 라면 이건 먹어야겠다.